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보통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언어군이, 일단은 뭐 중국은 당연히 한자 문화권, 대만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역시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해 있나, 베트남어가.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 언어 교환을 할 때, 어휘를 공부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최소 기본적인 단어를 공부한 다음에 어느 수준이 되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이 단어들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데라는 부분이 규한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원인 자체가 기본 베이스로 이 한자에 깔려있기 때문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 우리가 보통 뭐 천자문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천자문이다 그러면 천자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천지현황 이러면 천 이러면은 천국 뭐 대천 천국 천사 천재지변 천둥 이렇게 단어를 하나의 그 음절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단어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베트남어는 음절로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 다로 한번 해볼게요. 다로. 다가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그러면 한국어에 이렇게 그 다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0개의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이 단어를 이제 구글 도큐멘트로 좀 옮겨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글 도큐멘트에 그탭 기능이 있어서 탭 기능을 활용을 해서 탭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요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예, 가를 기준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리가 있는 다리. 짠. 까이, 까이, 까오. 까우라는 건 부딪힘. 아마 요거는 이제 오히려 그 한국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베이스는 중국은 중국 단어, 뭐 한국은 한국, 한글, 그다음에 베트남은 베트남어인데 여기 이제 원래 언어를 공부할 때는 오리지널리티, 순수 한국어, 순수 베트남어. 그게 순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휘라는 거는 유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으면 고구려에서 나온 단어, 백제에서 나온 단어, 신라에서 나온 단어 이런 단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쓰면 그게 하나의 뭐 단어가 돼서. 그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되는 한국 어쨌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다 뭐 이렇게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참파 언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뭐 언어학자가 아닌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섯
나 이제 모하이바, 봉남 이렇게 가는데 베트남어도. 근데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런 애고. 다섯. 이것도 뭐 순수하게 오 하면은 우 같은 건데 남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관련성은 있죠. 가방. 봉짜, 방. 아마 봉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방, 좌우관. 이것도 좀 넘어가고 다이어트, 예도, 안경, 다양성, 수, 다장. 그러면 이게 성의 수, 다장 이게 이제 다라는 단어가 요양순 수다양 자장. 중국어 성조하고 베트남어 성조가 뭐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이 다 많다라는 의미의 다가 있고 양 다장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내가 베트남어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조금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이게 그냥 비슷한 건지, 그냥 비슷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어떤 한자어에 기원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를 알면, 단어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어를 공부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중급 수준의 단어 수준에 가면은 그 다음에 단어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영어도 마찬가지 라틴어 계열에서 와가지고 그 어떤 구어 그 서픽스 접두사나 접미사 단어의 그 기원을 알면 그 뜻의 군을 알수 있듯이. 이것도 아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 접근. 우리가 다가가다도 사실은 접근이란 말을 쓰는데, 만약에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은, 접하다, 피해간, 이렇게 돼서 이것도 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게 만약에 접근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근접하면은 근이란 말이 깐이란 말이 가깝다니까 근처 그러면은 뭐 깐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투다 까이냐고 좀잘 모르겠고 다리미 만유 반반반반 다리미 유도 유조 모르겠고 다시 라이, 다시, 또라는 표현이 있고, 란란란요. 다정하다. 친절, 친절, 긴감. 감동, 할 때, 감동, 감성,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뭐, 그냥 통과. 다수, 다수. 수가 이건데, 숫자는 맞고, 다는 아까도 많다 해서 다양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냥 많다라는 거는 다수,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다장에서 봤을 때처럼, 수다장, 다수 하면은, 굳이 내가 다양성, 다수, 이렇게 베트남어로 다수가 뭐야? 그러면 다양성은 다 있고 수라는 거는 쏘니까 그러면 다수는 다쏘 다쏘 다쏘이겠네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시앙자 다이숭 숭 아래고 따이가 위치인데 다운로드를 우리가 그러면은 좀
한국어하고 다운로드는 그냥 외래어인데 순수 한글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재, 지하자이, 이런 좀 아닌 것 같고. 다행, 행운, 매망, 매망. 이런 좀, 잘 모르겠고. 다문화, 여기도 다, 문화, 이것도 문화가, 문, 그러니까 문화, 화. 예를 들어서, 서호이파. 이런 어떤 단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그 단어들. 다르다. 딱별. 딱별. 두통. 다듬다. 이야. 그. 다용도. 다중. 수중, 사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용, 다용도, 다중, 수중, 사용, 사용도, 사용. 그러면 여기도 다중 하나가 이렇게,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에서 많다라는 의미로 다가 보편적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야기는 일기. 이거 역시도 냐시일입니다. 냐빤 하면은 일본 냐빤. 예. 다이어리가 일기니까 왜 그냥 다이어리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쥐 냐끼 기 일기 그러면은 기록할 때 하면은 기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발음이 쉽지가 않던데 냐 냐띠, 냐, 냐. 다음에 다정함, 다정하다, 온순하다, 주주장,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20개를 벌써 봤나? 이 중에서 이제 많다라는 의미, 그다음 숫자, 수,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근처, 간, 많다. 그다음에 용, 수중, 사용, 그다음에 일기, 냐기, 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어떤 주 한자를 기원한 한자 문화권에 속한 단어들이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단어들은 만약에 10%가 있다고 한다 치면, 20%가 있다고 한다 치면, 만 단어에 20%면은 2천 단어니까, 2천 단어는 굳이, 빌딩 워드, 그 단어를 만들어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단어를 알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표현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뜻을 알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 반화 이러면은 다문화.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하면 다 반화 지아딘. 아마 그 베트남어로는 지아딘 다 반화 이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어는 예를 들어서 한강 이러면 송한 이러기 때문에 각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남과 뭐 남월의 이야기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월남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남월을 읽을 때 월남 보통 남월
아, 이거에 대한 뭐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단어를 바꿔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약간 보면은, 아, 예를 들어서 리버 오브 한 이렇게 얘기하면 리버를 더한 이래야 되는 한강인데, 보통 한 리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한강, 우리가 강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송광, 송향, 송사이공 이렇게. 그다음에 다리도 뭐 예를 들어 한강교 하면은 가오송한 이래야 되고, 그 명칭이 앞에 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아딘 다문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의 순서는 리딩 또 읽기를 많이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나 종종 요런 스타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단어 공부를 가끔 AI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단어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